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패를 완벽하게 잡는 방법. 패를 조심해야 됩니다. 패가 되면 실패. 패 없이 완벽하게 잡는 수.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고 100은 아니을 수가 없죠. 여기서 여기를 수를 줄이면요. 100은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서 이렇게 패를 합니다. 이거는 패가 됐죠? 예, 패가 됐어요. 실패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끊고 100이 이었을 때요. 이 수를 줄이지 말고 먹여치지 못하게 여기를 꽉 있습니다. 100은 어디 둘 데가 없죠? 이거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또 이어줘요. 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많이 따는데. 자, 이때는 간단하게 잡는 수. 뭐, 먹여쳐도 죽고요. 여기 붙여도 죽고요. 먹여치기 하면은, 여기서 따면 오공도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게 100이 또 요렇게 나가지고, 헷갈리게 나가지고, 아, 이건 초급사활이네요. 이 100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AB로 살았어요. 여기서는 이쪽을 놔야 되겠죠? 여기 놓으면 100이 둘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쪽을 둬도 여기 붙이는 수는 둘 것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100이 먹여치지 못하게 단수치고 빨리 금방 이렇게 먹여치지 못하고 적외급선 나이급소 100이 잡으러 올때또 여기 놔야 됩니다. 그렇죠. 딸때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두면은 백이 완벽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